고마워요. 자, 이번엔 뭘 만들어 볼까요? 칼. 근데 나는 안 가지고 놀 거야. 맞아. 여자 어린이들은 칼 가지고 놀면 안 되죠. 자, 이제 이걸 15cm를 꺾은 다음에 여기 보세요. 잡은 다음에 요 정도. 요 정도를 딱 잡아가지고 10cm만 잡으세요. 10cm. 그 다음에 꽉 눌러서 돌려버리시는 거야. 그럼 되게 이렇게 조그만 메추리알 정도가 남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메추리알. 예, 소리 안 나게. 메추리알 정도가 남게 해주세요. 메추리알. 그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이 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잡아 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야, 칼이다. 이야, 덤벼라. 덤벼라. 이야, 이게 칼, 칼, 칼. 이야, 한번 칼. 예, 풍선 칼은 위험하지 않아요. 피도 안 나고, 그죠? 근데 엄마가 요리할 때도 이거 가끔씩 쓰긴 써요. 아, 그래. 요리할 때, 여자들은 요리할 때 칼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래서, 예, 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요리할 때는 제일 좋은 거예요. 그죠? 고마워요.